신통할 탈핵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남기 박사님, 이른바 이 명태균 게이트의 대문이 활짝 열리기 일보 직전 같습니다. 이 박사님, 과연 명태균 파일이 윤석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 명태균과 윤석열은 지금 소위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명태균이 티포텟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본인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전략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 간의 힘의 불균형이 지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상대가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이 저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살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명태균 성격상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김남기 박사님, 자, 엊그저께죠 뉴스타파 보도에서 명태균의 이 여론조사 조작 사실이 물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건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516개를 조사하고 거기에 한 1500여 개를 데이터를 추가해서 2000개로 맞췄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아마 일일이 만들려면 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아마 당시에 조사했던 516개 데이터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동일한 데이터를 같은 비율로 그대로 복제하면 지지율이 또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령 성별에 따라서 복제하는 어떤 비율을 달리했을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답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무응답 비율이 높은 20, 30대에서 주로 지지율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을 했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태균의 지시를 받아서 직접 작업을 한 강혜경 씨가 누구보다도 정확히 지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강혜경 씨의 어떤 의도적인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사님 이게 맞습니까? 예, 지난 이제 대선 과정을 살펴보면은 순서상으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대선 본선은 아주 이제 가장 나중에 있었죠. 이런 정황을 볼 때 이준석이 당대표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것부터가 어떤 식으로든 여론조사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조작이 활용된 것이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 이게 이제 일종의 여론조사 자격증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이 자격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당대표가 된 후에 여론조사를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말했던 이 비단주머니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준석이 뭐 안 하는 짓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준석은 물론이고 윤석열, 김건희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예,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가 어디에 어떻게 이제 이용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누구와 공모를 했는지, 그에 따라서 이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에 나온 것처럼 516개 조사 데이터를 2000개로 억지로 맞춘 것을 보면 누군가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후에 비용을 받기 위해서 납품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명태균 말대로 자체 분석을 위해서 혼자 볼 거라면 굳이 개수를 늘려가면서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고, 뭐 특정인을 더 높게 나오도록 조작할 이유는 더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돈을 받지도 않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걸 보면 선거 후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명태균과 이준석은 사실상 한 배를 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인 윤석열이 보고를 받았다면 조작 여부를 인지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당선 부여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자, 어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뭐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이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 그리고 해병대 이 최해병 외압 의혹,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많은 사건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합작품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대선에서 당대표 후보와 개입된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은 지난 대선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명태균 이 사태의 여파인지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 원인 이번 주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다시 20%로 역대 최저치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아, 20%는 반올림을 한 수치로 실제로는 20%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19.88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지난주 조사한 여론조사 공정은 긍정이 22%, NBS도 긍정이 22%였거든요. 미디어 토마토는 20.2%를 기록해서 모두 역대 최저치를 지금 갱신 중에 있습니다. ARS 조사까지도 20% 붕괴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이제 주관식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후 1위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올라갔습니다. 김건희 문제는 결국 이제 윤석열 문제인 건데요. 그렇죠. 이전에 다른 대통령들도 가족이나 측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엄격하게 단호하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가족 비리도 문제지만 국민들은 경제 문제, 안보 외교의 무능을 더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목숨이 걸린 문제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지금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을 지금 총동원해서 오직 김건희 사수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애틋한 사랑인지 뭔지 하여간 진짜 왼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 윤석열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좀 보여주시죠. 네, 한국갤럽이 이번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대 30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 지난 포인트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고요. 리얼미터는 43.2대 32.6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두 당의 격차는 조금 좁혀졌습니다. 네.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에서는 민주당이 45.5, 국민의힘이 29.3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ARS는 50.8%대 29.7%로 역시 두 당의 격차가 약간 줄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좀 결집을 하는 양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 대통령 윤석열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갤럽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긍정 비율이 20%를 네. 기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뭐 20%가 무너졌습니다. 예, 리얼미터는 긍정 비율이 24.6, 부정 평가가 71.4로 네.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전화 면접이 다시 19.0%로 20%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부정 비율이 무려 80%나 됩니다. ARS는 긍정 26.1, 부정 72.5%입니다. 탄핵 지수는 지열 지수와 꽃 지수 모두 전화 면접 방식에서 3.8과 4.3으로 매우 높은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반을 직접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과는 전화 면접과 ARS에서 찬성이 각각 60.9, 67.2%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전화 면접에서 찬성 비율이 조금 줄었는데요. 이거는 뭐 보수 표집이 늘어나서 나타난 결과이지 탄핵 열기가 약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 열기가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현상의 신통할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